저희는 호랭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호랭이 띠는 성향이 성질이 불같고 나랏밥을 먹는 사주들이 많습니다. 게으르신 분들도 많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라도 남성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3살 무인생 한참 꽃필 나이죠. 남자들은 나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여자들도 일찍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 올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12 구설수 조심하시고 언행 조심. 이분들이 욱하는 성질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간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시비가 되고 구설이 됩니다. 그리고 애정 문제로 결별을 하신다거나 기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23살 호랭이띠들이 그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하세요. 올해는 올해뿐만 아니라 5, 6, 7, 8, 9, 10 제가 동짓달까지 얘기했죠. 언행 조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운들이 받쳐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해낼 마음만 있으시면 뭐든지 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35살 병인생. 자, 이분들은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운이 다 막혀 있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이고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기로에 서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택의 기로. 네, 선택의 기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셔야 돼. 왜냐면 이분들도 승질 자체가 한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직진이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생에 오점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분들도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트럭을 몰고 계신다거나 남의 일에 내가 앞장을 서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셔요. 그리고 47 갑인생. 새롭게 무언가를 일을 추진을 하십니다. 대신에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주식이나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해와 내 운때가 맞으면 투자한 것을 내가 배로 곱절로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 그 곱절을 내가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59살 이민생. 이분들은 금전복이 있어요. 네, 대신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전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요, 부부지간에 요즘에 항혼이혼이다 뭐다 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떨어져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구하면 조금 막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민생들은 조금 중요하게 보여요. 자식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시네요.